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3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포항과 경주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업도시 포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지난해 2,800여 명이 준데 이어 올 들어서만 또 2,500여 명이 감소해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를 겪는 데다 지난해 11월 지진 이후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포항 철강공단 근로자 역시 지난해만 280여 명, 올 들어서도 50여 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구 대책팀을 발족한 포항시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생률이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경주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 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또 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연간 자연 감소 인구가 500여 명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성장 동력이 없고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경주시 역시 지난해 7월 인구 정책팀을 꾸렸습니다. 미혼남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속절없이 줄어드는 인구로 경북 동해안 대표 도시의 위상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얼마 전 난동을 부리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고 병원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정작 퇴원 뒤에는 이렇다 할 관리가 없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난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2살 백모 씨. 2011년에도 폐지를 줍다 시비가 붙은 환경미화원을 자전거로 내리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백 씨는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10차례 넘게 반복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입원 기간 중에 몇 번은 자의를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의를 퇴원하신 거죠. 퇴원한 백 씨가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주민들도 수시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으로 소리 지르고 좀 동네에서 좀 그랬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병력자는 퇴원 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 영양 등에는 이조차 설치되지 않아 보건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영양군은 보건소 직원 한 명이 90명의 등록 환자를 관리 중인데 백 씨는 이마저도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는 경우에만 저희 이제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담당 공무원 한 명이서 지금 또 그 업무 단일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업무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보니까 전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온 중증 정신질환 병력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8.6도를 비롯해 구미 18.9, 포항이 18.6, 안동 18.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를 비롯해 26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경북도 의원들은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비한국당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표결 불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미 백승주 장석춘 의원 등 3명과 함께 만나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홍 의원은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구와 구미 정치권 사이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정치권에서 나서야 중앙정부도 관여할 것이라며 관계 지역 국회의원들의 만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